제3시대까지 엘렌딜의 후손들에게 전해진 갑옷들 중 가장 유명한 물건은 부러진 나르실의 파편과 바라히르의 반지입니다. 나르실은 사우론의 손에서 절대 반지를 베어낸 명검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하지만 이 바라히르의 반지에는 어떤 역사가 깃들여져 있기에 귀중한 유품으로 다뤄진 것일까요? 아주아주 먼 옛날, 요정들은 발라들과 함께 바다 건너 축복의 땅인 아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웠던 땅인 발리노르에서 놀도르 요정들에 의해 한 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메랄드의 눈을 가진 두 마리의 뱀들 머리 위에 황금꽃이 얹혀져 있는 이 반지는 핀로드에게 주어졌습니다. 핀로드는 놀도르 요정들의 왕 피뉴의 막내 아들이자 최강의 요정 페아노르의 이복동생인 피나르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핀로드의 여동생으로는 그 유명한 갈라드레일이 있었죠. 핀로드는 현명하고 강력한 요정이었고 무엇보다 명예롭고 자비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핀로드는 실마리를 되찾으려는 페아노르의 맹세를 반대했지만 페아노르를 따라 가운데 땅으로 망명하는 수많은 놀도르 요정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을 통솔해 함께 가운데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요새를 건설했고 특히 청색산맥의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나르고스론드를 건설해서 그곳의 군주가 됩니다. 이때 핀로드는 난쟁이들로부터 동굴의 창조자라는 뜻의 펠라군두라는 이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핀로드는 발리노르에서 받은 자신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었고 이 반지는 펠라군두의 반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핀로드는 오시리안드 북쪽의 타겔리온의 땅에서 놀도르 요정들 중 최초로 인간들과 만나게 됩니다. 핀로드가 만난 인간들은 베오르가 이끄는 부족이었고 그후 핀로드는 베오르 가문의 인간들과 자주 왕래하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제1시대 455년 벨레리안드의 네 번째 대전쟁인 다고르 브라골라크가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공격을 펼친 모르고스의 군대에 의해 요정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중 핀로드는 소규모 군대와 함께 세레크 습지에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오르 가문의 후손인 바라히르가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돌파해 핀로드를 구출하였습니다. 목숨을 건진 핀로드는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반지를 바라히르에게 넘겨주고 바라히르와 그의 자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펠라군드의 반지는 바라히르의 반지로 알려지게 됩니다. 5년 뒤인 460년, 바라히르는 사우론이 보낸 오크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오크들의 대장인 고르골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 반지를 끼고 있던 바라히르의 손을 잘라갔습니다. 그러나 바라히르의 아들 베레는 오크들을 추적하여 그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손을 되찾았습니다. 베레는 되찾은 손을 아버지의 시체와 함께 묻었지만 반지는 유품으로서 자신이 가졌습니다. 다시 5년 뒤인 465년, 베레는 태양 아래 가장 아름다운 요정 루시엔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루시엔의 아버지인 요정왕 신골은 딸이 인간인 베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므로 결혼의 조건으로 불가능한 임무를 내립니다. 바로 악의 제왕 모르고스로부터 보석 실마리를 가져오라는 임무였죠.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베렌은 그 임무를 달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르고스론드로 가서 바라히르의 반지를 보여주면서 핀로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핀로드는 10년 전에 맹세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베렌과 함께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우론에 의해 베렌과 핀로드 일행이 사로잡히고 늑대인간이 베렌을 죽이려고 하자 핀로드는 온 힘을 다해 늑대인간과 맨몸으로 사투를 벌인 끝에 늑대인간을 때려 죽입니다. 자신이 바라히르의 반지에 대고 맹세한 서약을 명예롭게 지킨 핀로드는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그후 여러 위험한 모험을 거쳐 베레는 루시엔과의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베렌과 루시엔 사이에서 아들 디오르가 태어났고 디오르는 림로스와 결혼해서 딸 엘윙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라히르의 반지는 가보로서 엘윙에게 전해졌죠. 엘윙은 에아렌딜과 결혼했고 둘 사이에서는 아들 엘론드와 엘로스가 태어났습니다. 에아렌딜의 활약으로 분노의 전쟁이 막을 내리자 반요정인 엘론드와 엘로스는 요정과 인간 두 종족 중 하나의 운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엘론드는 요정의 길을, 엘로스는 인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발라드는 엘로스에게 기나긴 수명을 선물했고 엘로스와 그를 따르는 인간들에게 바다에 위치한 별 모양의 섬을 영토로 주었습니다. 이 땅이 바로 누메노르였고 엘로스는 그렇게 누메노르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라히르의 반지도 엘로스에게 주어졌죠. 이후로 바라히르의 반지는 누메노르 왕들의 갑옷가 되었습니다. 누메노르의 네 번째 왕인 타르 엘렌딜에게는 세 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인 실마리엔과 둘째인 이실메는 딸이었고 막내인 아이리모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누메노르에서는 오직 아들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아이리몬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르 엘렌딜은 대신 가보인 바라히르의 반지를 맏딸인 실마리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마리엔이 델라탄과 결혼하고 아들인 발란딜이 태어나자 타르 엘렌딜은 발란딜을 초대 안두니에의 영주로 임명하였습니다. 안두니에의 영주는 누메노르의 서쪽 지역인 안두스타르를 다스렸고 누메노르 왕들의 가장 권위 있는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누메노르인들이 자만심에 빠져 타락했지만 안두니에의 영주들은 발라들에 대한 충성과 요정들과의 우정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누메노르는 멸망하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지만 마지막 안두니에의 영주인 아만딜의 아들 엘렌딜은 아들들과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누메노르인들과 함께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렌딜과 함께 바라히르의 반지도 누메노르의 멸망을 벗어나 가운데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바라히르의 반지는 북부 아르노르의 왕국의 갑옷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르노르 왕국이 세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자 바라히르의 반지는 다른 갑옷들과 함께 아르세다인 왕가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제3시대 1974년 앙그마르의 마술사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아르세다인을 침공하였습니다. 아르세다인의 군대는 괴멸당했고 수도 포르노스트도 마술사 왕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아르세다인의 왕 아르베두인은 바라히르의 반지를 비롯한 갑옷들을 가지고 북부의 추운 지방인 포르첼로 달아났습니다. 아르베두인은 포르첼에 사는 서린들인 로소스족의 도움으로 간신히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회색 항구의 키르다는 배를 보내 아르베두이를 구출하도록 했습니다. 로소스인들은 겨울에는 마술사 왕의 힘이 강하니 날이 풀리면 배에 타라고 충고했지만 아르베두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숨을 구해준 감사의 표시로 바라히르의 반지를 로소스족의 족장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르베두이가 탄 배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르세다인을 비롯한 북왕국은 멸망하고 엘렌딜의 혈통은 두네다인의 족장들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순찰자들은 서린들에게서 값을 치르고 바라히르의 반지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바라히르의 반지는 나르실의 파편과 함께 깊은 골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엘론드는 두네다인의 16대 족장인 아라고른에게 그의 가문에 관한 진실을 밝히면서 나르실의 파편과 바라히르의 반지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라고른이 곤두르와 아르노르 통합 왕국을 이루어내리라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남부에서 고된 여정을 마치고 깊은 골로 돌아가던 아라고르는 로스로리엔에 들립니다. 그곳에서 아라고르는 아르웬과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을 맹세하게 됩니다. 아르웬은 요정의 불멸의 생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아라고르는 사랑의 증표로 아르웬에게 바라히르의 반지를 넘겨줍니다. 반지 전쟁이 끝나고 곤두르와 아르노르 통합 왕국의 왕이 된 아라고르는 아르웬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바라히르의 반지는 탈콘타르 왕조의 가보로서 아라고른의 아들 엘다리온이 물려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히르의 반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장식품일 뿐이지만 이렇듯 가운데 땅의 중요한 역사들의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요정들의 망명, 베렌과 루시엔의 모험, 분노의 전쟁과 누메노르의 멸망, 그리고 마침내 반지의 전쟁까지 약 9000년의 세월에 걸친 역사가 이 반지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